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내 소신대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겠죠. 사람 말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내 주관대로 내 소신대로 가셔라. 안녕하세요. 해룡신당의 청명이 해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입니다. 이 돼지띠 분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나이가 있다면? 돼지띠 분들이 삼지도 아닌데 굉장히 힘드셨어요. 네. 48, 47, 49, 50, 51까지는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이민년에는 52살 되시는 돼지띠 분들 그래도 날개를 핀다고 하세요.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우리 52세 돼지띠 분들, 그다음에 76세 분들, 너무 괜찮으세요. 76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다 보니까 건강. 그래도 건강 관리만 하시면 조금씩 좋아진다고 그러시고, 집안에 경사가 일어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들 자손이나 딸 자손이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고 했던 분들이 시집 장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막 당첨이 돼서 집을 사신다거나. 그런 그러니까 뜻밖의 운이 들어와요. 횡재수가 들어와 버리네요. 76세 되시는 분들. 그리고 52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동안 예, 그동안에. 40대부터 되게 힘들으셨는데, 50대 접어들면서 작년까지도 조금 미비비비 하셨는데, 이번 연도 이민년 들어와서는 치고 올라가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올해부터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52세 되시는 분들, 돼지띠 분들, 뭐를 하시려고 하면 추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돼지띠, 우리 52살 되시는 분들, 귀를 좀 막으셔라. 이말 듣고 저말 듣지 마시고, 자기 소신대로 나가셔라. 그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굉장히 해주셨는데, 이제 반대로, 요거는 좀 조심해라. 할 만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내 소신대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겠죠. 사람 말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내 주관대로 내 소신대로 가셔라. 그 76세 분들은 역시나 건강이겠죠? 건강이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챙기시고 건강만 하신다면 뜻밖의 횡재가 들어오시니까 건강 잃고 돈 있으면 뭐할 거예요? 쓸모가 돈이 없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돼지띠 분들 이 52세, 76세 분들 아니더라도 이 다른 분들 올한해또 힘차게 보내시라고 한 말씀 돼지띠 분들 중에서 이 40이 되는 돼지띠 분들이 있어요. 별로 좋지가 않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40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다른 76세, 52세 분들 빼고 다른 돼지띠 분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사주는 못 고쳐도 팔자는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님께 그래서 조금씩 나의 수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힘내시고 성인이니까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룡신당의 청명이랑 했습니다.